자, 그리고 또한 가지 짚어볼 거, 지금 미중일 특사 관련한 이슈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이제 경제화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관점으로 몇몇 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뭐 러시아도 곧 지금 준비되고 있지만 그동안 그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외교 정책들이 멈춰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미국발 이슈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자, 홍석현 대미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면담했습니다. 면담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께 문재인 대통령이 서신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귀국길에 홍석현 대미특사 입장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데, 과연 그런 성과가 무엇인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에 관련된 그 특사가 있었죠. 문희상 의원과 관련돼서는 위안부 관련된 위안부 합의 관련돼서는 정서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그 입장을 보이겠고요. 또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관련돼서는 잘될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어떤 특사들이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데요. 자, 대중 축사 가운데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한국 입장을 좀 전달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팩트가 좀 체크될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이제 중국 관련 몇몇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시진핑 주석이 한국 입장에서 사드 배치 관련돼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했고요. 자, 시작 현재 뭐 신고가 랠리 가운데서 신세계가 약 3,000원대 약세, 그리고 쿠쿠전자가 1분기 넘어서 2분기는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 현재 3,500원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종목 가운데서 신고가 모습이 있었던 한국홀홀딩스, 그리고 한호텔신라, 마지막으로 한국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서 이런저런 시그널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기대감에서 상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몇몇 종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미 중일 그 의전상 결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것 같은데요. 중국 관련돼서는 결국 시진핑 주석과 우리가 1대1로 앉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소위 그 시청자님께서 회사 다니시면 그 회의 테이블 형태로 앉아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있는 특사에 대해서 의전상 좀 결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 총리가 이번에 문 특사보다 높은 의자에 앉아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사들은 미국, 중국, 일본 관련돼서 잘 됐다, 그런 평가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특사들도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결례적으로 좀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한국만 좀 이렇게 백일몽을 꾸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